안녕하세요. 예스 건강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 웃음보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있다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 우리 몸에 웃음보는 있다 없다. 정답 있다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소문 만복내, 웃으면 복이 온다는 뜻이지요. 그런 때문인지 우리는 행복 기준의 하나를 웃음으로 꼽는다고 합니다. 웃음을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은 일생 동안 50만 번 이상 웃는다고 하네요. 성인은 하루 평균 8번 웃고 어린이는 평균 400번쯤 웃는다고 합니다. 성이 되면서 웃음이 사라지는 것이다는 것이고, 웃음은 강한 전염성이 있다고 합니다. 남이 웃으면 따라 웃고, 다른 사람의 웃음에 내 마음이 덩달아 즐거워지니까, 웃음은 아름다운 얼굴을 만드는 최고의 화장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특징 중 다른 생물과 구별되는 것 중의 하나가 웃음이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무리지어 웃어대는 동물이다는 것이고, 하지만 웃을 줄 아는 유일한 동물은 아니다는 것이 최근 과학자들은 발견했습니다. 뇌를 정밀히 조사하여 침팬지와 지들이 웃는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침팬지는 끼리끼리 놀면서 살갗을 문지르거나 건드려 접촉을 통한 만족감의 웃음소리를 낸다고 하네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인간과 달라서 우리가 모를 뿐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들도 웃는데, 지들은 간지럼이나 특수한 접촉을 가할 때 웃음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들의 웃음소리는 인간의 귀에 들리지 않고, 그래서 과학자들은 특수기계를 이용해 지들이 간지러울 때 손가락을 장난스럽게 물며 내는 초음파 소리를 감지해 냈는데, 실험지들은 간지럼 타는 것을 좋아해서 감촉을 계속 가하면 초음파 소리를 계속 낸다고 합니다. 또 개들도 웃는다고 하네요. 개들은 상대방 꽁무니를 쫓으며 놀 때, 그러니까 상대방 꽁무니를 쫓으며 놀을 때 사람의 웃음과 비슷한 방식으로 웃음을 숨을 헉헉거리며 웃는다고 하네요. 앞으로는 개가 웃을 일이라는 말의 의미가 바뀌어야 할것 같습니다. 사람의 웃음은 동물보다 좀더 사회적이고,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30배쯤 더 웃는다고 합니다. 웃기는 말과 웃기는 상황에도 웃지만, 그보다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연결하는 감정적 배경을 만들기 위해 웃는다는 것입니다. 웃음이란 혼자가 아닌 상태에서 생기는 사회적 표정 변화이며, 언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합니다. 웃음은 뇌 활동에 의한 것이고, 뇌에 웃을 수 있는 회로가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또 웃음은 15개의 안면 근육을 동시에
수축시키고 몸속에 있는 650개 근육 가운데 203개의 움직이는 최고의 뇌운동이라고 합니다. 뇌는 우스운 소리만 들어도 웃을 준비를 한다고 하네요. 웃음의 실행 단계는 뇌의 웃음보에서 막고 있다고 합니다. 1988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이자크 프리트 박사는 고단위 단백질과 도파민으로 형성된 4제곱센치 크기의 웃음보를 발견했는데요. 이것은 변연계와 전두엽 사이에 있는 뇌에서 웃음을 유발하며 좋은 호르몬 21가지가 방출되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 웃음보를 자극하자 우습지 않은 상태인데도 웃음을 터뜨렸고 또 웃음보가 뺨의 근육을 움직이며 즐거운 생각을 촉발하고 웃음 동기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면역계도 웃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위이고 면역계에 속한 시상하부의 가운데 부분은 크고 조절할 수 없이 터져나오는 웃음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뇌의 여러 영역이 함께 작용하여 웃음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웃음은 뇌 곳곳에서 벌어지는 종합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영국의 철학자인 버드란트 러셀은 웃음은 만병통치약이다 라고 했습니다. 웃으면 면역 기능이 높아지고 심장 박동수가 두 배로 늘어나며 폐 속에 남아있던 나쁜 공기가 신선한 공기로 빨리 바뀐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웃을 때는 암과 세균을 처리하는 NK세포, 즉 내추럴 킬러세포, 감마 인터페론, T세포, B세포 등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면역체계를 무너뜨리지만 편하고 밝은 마음은 면역체계를 강하게 한다는 것이고 웃음은 내장활동도 활성화시킨다고 했습니다. 뱃속으로부터 뻗쳐오르는 웃음을 터뜨리게 되면 복식호흡이 되어 횡경막의 상하운동이 늘어나 폐의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혈액이 공급되고 또한 내장운동이라고도 합니다. 얼굴과 다리 등의 근육을 빠짐없이 운동시킨다는 것이고 배꼽 빠지게 웃는 웃음은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치료수단이 된다고도 합니다. 건강한 뇌와 몸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 많이 웃고 적절할 때 웃는다는 것이고 여성들이 유머 감각이 있는 남성을 선호하는 이유를 뇌의 관점에서 본다면 가장 우수한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한 당연한 판단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미국 루이빌 대학의 심리학과 클리포드 큰 교수에 따르면 일부러 웃는 웃음도 자연스러운 웃음과 똑같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힘차게 웃으며 매일 매시 무엇이든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요? 어쩌면 활기찬
일상이 펼쳐지지 않을까요? 돈을 벌려면 웃어라. 5분간 웃을 때 500만 원 상당의 엔도르핀이 몸에서 생산된다고 하네요. 10분 동안 배꼽을 잡고 깔깔 웃으면 3분 동안 힘차게 노를 젓는 것과 같은 운동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웃음보는 있다, 없다, 있다. 웃음보를 자극해서 행복한 삶과 행복한 일생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예스 행복 TV는 우리 몸에 웃음보는 있다, 없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스 행복 TV 운영자 양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웃음은 만병통치약이다. 감사합니다.